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대체 중간 광고 할 때 얼굴을 계속 비치겠다라는 이 기막힌 아이디어는 누가 생각하신 건지 가끔 이제 사적으로 담소 나누다 보면 막 나가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사담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다음 주엔 어떤 얘기 해보자. 그리고 오늘 방송 좋았다 뭐 나빴다 서로 격려도 하고 지적도 해주고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 제가 특히 궁금해하고 있는 또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미래에셋증권 박용대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우리 송승훈 매니저님께서 중국에서 또 드디어 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 발표를 하면서 어제 뭐 반등했다, 크게 반등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송승훈 매니저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마 우리 그 연구위원님 말씀 듣고 아, 태양광 산업이라는 게 이제 큰 흐름이라는 건 다 아는데 예. 이게 또 이것도 전문적인 고실에서 용어도 가끔 보면 좀 잘 모르는 용어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순서로 발전되는지 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태양광 얘기 이렇게 자꾸 이게 뭔가 아티클 읽다 보면요. 예. GW?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예. 이 GW라는 게 많이 나오던데 예. 뭐 이게 기가와트라는 제 느낌은 그런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일단 뭔가요? 일단은 컴퓨터 하드 용량은 예. 저희는 이제 뭐 바이트를 쓰잖아요. 예. 바이트, 뭐 킬로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태양광 에너지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말할 때는 이제 기가와트, GW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 태양전지 1기가와트로 매일 1시간씩 네. 한 달 동안 전기를 생산하면 네. 월 300kW시의 전기를 사용하는 10만 가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들어보시면 많은 그런 가구 수가 1기가와트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1기가와트는 312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고 431개의 풍력 터빈 뭐 네. 예. 말씀하세요. 예, 풍력 터빈이 네. 만드는 그런 전기의 그런 양과 똑같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 좀 보여 주실래요? 예. 자료 화면이 안 나가서요. 아, 예. 지금 잠시만 자료 화면 보여 주시려고 그러신 거죠? 예. 나오나요? 우리 PD님 한번 눌러 주실래요? 나오나 보다 이제. 아, 아, 나오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됐네요. 그래서 1기가와트라는 거는 뭐 언론 뭐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뭐 태양광 뭐 2030년까지 한 100기가와트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솔직히 뭐 제 아이폰 용량 256기가니까 네, 네.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 자료화면을 보시면 엄청난 그런 야.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저 1기가와트를 생산하려면 태양광 패널이 312만 개. 예. 그래서 작년에 전 세계 신규로 설치된 태양광 네. 설치량이 한 127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오. 그래서 뭐 곱하시면 알겠지만 야. 어마어마한 패널들이 태양광 패널들이 이제 전 세계에 설치됐다라고 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좀 감이 오네요. 1기가와트면 또 LED 전구 이렇게 밝히는 예, 이렇게. 거고 그다음에 1기가와트를 풍력으로 했었을 때 풍력 터빈이 431개. 그다음에 저 밑에 자동차는 뭔가요? 스포츠카입니다. 아, 스포츠카. 예. 아, 그거 2000개를 2000개의 마력과 마력을 비슷한, 예. 아, 이해했습니다. 이게 1이라고 써서 우습게 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각국에서 이제 저 기가와트 단위로 목표를 제시한다라는 건 예. 그야말로 신규 태양광 패널부터 그 전후방 산업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야, 갑자기 놀라가지고 예,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수치로 발표를 했으니까 작년? 갑자기 제가 가물가물한데 작년 올해 저런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태양광 시장 자체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일단 뭐 작년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작년에 127기가와트의 설비가 설치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1분기에는 뭐 경제 봉쇄 조치에 따라서 수요가 조금 쇼크가 있었지만 네. 2분기가 지나고 나서는
중국하고 미국 중심으로 수요가 많이 회복됐고요. 네.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받지 않고 기존의 발주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전 세계 127기가와트 중에서 절반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39%를 차지하는 한 48기가와트 정도가 설치가 되었고요. 네. 미국은 한 15기가와트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19년에 베이스가 좀 낮았기 때문에 30%의 높은 성장률이 나왔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 중반대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백신도 맞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이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제 탄소 중립 선언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졌잖아요. 중국도 네.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했었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서 바로 파리 협약에 재가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국이랑 중국 쪽에서 안정적인 그런 수요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도나 뭐 베트남 이런 개도국에서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올해도 견조한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네.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폴리실리콘이 그 업스트림에 있는 최초의 그 원재료거든요. 네. 이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제 모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발전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조금 그런 수익률이 좀 낮아지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수치를 전망하는 그런 기간에서는 한 20%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한 보수적으로 한 14%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표 수치도 굉장히 높고 그 사이에 많은 실질적인 성장률도 수치적으로 확인되는 성과들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태양광 하지만 그러면 이게 어느 부품 아니면 어느 소재 아니면 어느 단계 어느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지 밸류체인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밸류체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감 좀 잡게 한번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해봤는데요. 일단은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을 보시면 크게 5단계로 나눠집니다.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시스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네.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모래에 있는 규소를 녹여서 네. 이 금속 실리콘이라는 것을 제조한 다음에 네. 정제를 시킨 게 이제 폴리실리콘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제된 실리콘을 녹여서 블록 형태로 만든 것이 이제 잉곳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 잉곳을 회를 치듯이 이제 네. 슬라이싱 한다고. 슬라이싱 한 게 이제 웨이퍼라는 네. 단계입니다. 잉곳은 한번 봤어요. 이건 무슨 통 같이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원통에 네. 넣는 것도 네. 있고 정사각형 통에 넣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웨이퍼를 만들면 네. 웨이퍼가 이제 전류가 잘 흐르도록 예. 페이스팅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셀을 만들고 예. 그 셀들을 여러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뭐 24시간 365일 외부의 압력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온도나 습도에 그런 내구성이 뛰어나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그 연결시켜 놓은 셀에 그 양옆으로 이제 밀봉제라는 걸 붙이고요. 그리고 유리랑 백시트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흔히 패널이라고 하는 모듈 네. 모듈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을 한 60개에서 72개를 연결시켜서 만든 게 모듈이고 모듈을 여러 개 붙여서 만든 게 이제 어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들을 이제 다 줄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네. 중국 업체에서 규모의 경제를 많이 실현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에 좀 도달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업계에서는 원가를 절감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발전 효율을 높이는 데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개의 그 밸류체인 단계 중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태양전지, 셀 단계에서의 그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해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떤 용어들을 봤었을 때 어느 맥락에 있는 무엇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이제 그 매칭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그 이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윤기실리콘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거의 어떻게 보면 내부 시장에 그 뭐 일감을 몰아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회사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하나하나의 그 분야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 1등 리딩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쪽에 다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중국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이 부문별 중국의 점유율을 보시면 네. 폴리실리콘 64%, 인고 웨이퍼 거의 한 100%에 육박하고요. 셀 모듈 거의 한 7, 8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중국이 제조업을 잘한다고 네.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완전 꽉 잡고 있고요. 이렇게 태양광 시장을 꽉 잡게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전후로 네. 이 지방 정부가 이제 기업들의 태양광 관련 투자를 독려를 했고요. 2012년부터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태양광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전기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태양광 제품, 폴리실리콘이나 아니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 구조를 보시면 30% 이상이 이제 전기료예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전기료가. 네. 그런데 서부 쪽으로 가면 서북부나 아니면 스촨성, 신장성을 가면 전기료가 싸집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원가 경쟁력을 원가 경쟁력에서 이제 우위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보조금이나 뭐 전기료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우후죽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이제 적자 생존을 해야 됐습니다. 네.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그 공정 혁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융기 실리콘 같은 그런 업체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장표에서도 제가 봐서 놀랐는데요. 이게 뭐 시장 점유율이 99%라는 거는 제 사실 많은 산업에서 처음 본 수치인데 네. 이 정도 되면 결국 태양광 하려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판도를 바꾸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친환경 시대로 접어들면서 뭔가 태양광 패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좀 미국 그런 업체들이 없다. 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서 18년까지 이 중국산 셀 모듈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그 이후로는 막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놓으라는 그런 태양광 업체들이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예. 뭐 하나 꼽아보자면 이제 폴리실리콘 업체 중에서 웨컬케미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네네. 인버터 기업들도 몇 개 있긴 한데 네. 그 외 기업들은 이제 없기 때문에 중국 업체로부터 이제 수입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세이프가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도입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내년 4월이면 이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기반에 있는 태양광 업체들은 이 세이프가드를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끝나게 되면 네. 저가의 그런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점령을 네. 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태양광 협회나 아니면 뭐 그런 청정 에너지 협회 이런 데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연장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탄소 중립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또 바이든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를 태양광 그런 발전소를 많이 짓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뭐 만약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고 그런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률이 높아져 가는데 미국은 그런 가격 때문에 뭐 예상 대비 덜 늘어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협회에서는 조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는 12월에 이제 그 ITC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의견을 낼 겁니다. 이거를 네. 연장 안 할지에 대해서 네. 이제 의견을 내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태양광 산업 서로 주도권 갖고 육성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참 치열한 정책적 담론들이 있었었네요. 자, 그런 과정에서 하나 여쭤보면 그러면 미국의 신장산 태양광 제품 수입 제재 이런 것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장산 제재는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네. 중국산 제품 수출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5%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게 호사인 실리콘에 대한 호사인 실리콘과 관련된 태양광 제품을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었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미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의 동맹국,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곳까지 중국산 그 신장산 제품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좀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양광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추세를 이제 모니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앞으로는 그럼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은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올랐네. 이게 2020년도부터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한 히스토리컬 한 10년 정도를 보시면요.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맞아요. OCI 같은 경우에 예. 철수를 했잖아요. 예. 중국 업체 원가 경쟁력에서 밀려났기 했죠. 때문에. 예.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세 번의 구간에 걸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신장 지역에서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40%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신장 지역에 코로나가 이때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상위 그런 폴리실리콘 업체에서 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홍수 때문에 공급 차질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갔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2021년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국가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웨이퍼나 셀 모듈 업체들이 대규모 증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융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한 20기가와트의 웨이퍼 증설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하면 폴리실리콘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웨이퍼 업체들이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패닉 바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신장 제재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달 새 거의 한 23% 정도 폴리실리콘이 급등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탄소 그 금속 실리콘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이제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폴리실리콘이 부족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네. 해서 이제 뭐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당분간은 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것 같아요.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전력난이 뭐 단기간 내 이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내년도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그 공기 대기 오염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의 강세가 유지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는 대규모 증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료화면을 보시면 지금 2020년에는 지금 올해에는 생산 능력이 한 70만 톤 정도에 이르는데 내년에 거의 한 100만 톤 이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가격은 폴리실리콘 가격은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정부는 정해진 길을 계속 가는 거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가바이트 수준으로, 기가와트 예. 수준으로 예. 그 인프라 조성하는 건 계속되는 거니까 이게 시장의 어떤 성장 추세나 시스템 구축 상황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도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모듈 같은 경우에 최근 10년 동안 가격이 90%나 내려왔어요. 예. 근데 90%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 모듈 가격이 연초 대비 한 25%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이미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25%면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그 태양광 개발 사업자별로 네. 뭐 그런 일드 레이시 좀 달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2030년까지 탄소 피크를 찍고 2050년은 탄소 제로를 만들다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격이 조금 올라도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그 저번에 뭐 어디 연구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밀집도라는 지표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래요. 예. 그런데 그 원자력 밀집도 공식을 그대로 태양광으로 이입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예. 벌써 우리나라가 태양광 밀집도가 세계 뭐 5인가 6인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태양광이라는 건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저 사막이 있거나 땅 큰 나라들이 적합한 것 같다. 예. 벌써 우리 얼마 설치도 안 했는데 밀집도가 이렇게 높다. 이렇게 약간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는데 예. 그렇다면 결국 태양광은 그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에게만 적합한 인프라이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이제 태양광 패널이 원래는 이제 평면이었는데 네. 이제 굴곡이 생긴 것도 만들고 하기 네. 때문에 빌딩에다 이식이 많이 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뭐 본사 그 미래셋 센터원 옆에 이제 하나 본사 건물이 있는데 네.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이제 건물에 이제 붙인 형식의 BIPV라고 네.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제약을 좀 많이 받는데 태양광은 뭐 지붕에다도 붙일 수 있고 나중에 뭐 자동차에도 붙일 네.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그런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자주 여쭤보시는 것들 제가 대신 질문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죠. 이렇게 대세 큰 물이 들어오고 있고 더 예. 발표도 해서 우린 계속 그걸 갈겠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제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투자에 좋은 방법론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앞서 제가 중국 그런 예. 업체들이 글로벌 예. 태양광 밸류체인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들이 그러한 의존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단기간 내엔 불가능할 것이다. 네. 장기간 가져가더라도 그렇게 의존도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 투자 해법은 나온 것 같아요. 중국 그런 태양광 업체들을 투자를 해라. 네. 그러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지금 태양광 업계에 굵직한 트렌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수직 계열하고요. 네. 두 번째는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라고 한다는 거는 앞서 이제 폴리실리콘 셀 뭐 웨이퍼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이 단계를 예전에는 하나하나 한 업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한 업체가 네. 다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윤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로 단결정 웨이퍼로 유명했던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모듈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시켜버립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먼저
이룬 그런 기업들이 돈도 많이 벌고 기술 개발 R&D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또 밑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의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중국 업체들 중에서 각 밸류체인별로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저는 윤기실리콘 자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단결정 웨이퍼랑 모듈에서 전 세계 생산량, 캐파, 뭐 매출액, 출하량 이런 거 다 1위인 회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태양광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질 텐데 네.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종목적으로는 이제 대장주인 윤기실리콘을 추천드리고 예.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글로벌 X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비중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밸류체인별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 1, 2위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태양광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늘어나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의 현황 분석에서 마지막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아주 오늘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투자 바로 직전까지 이제 저희가 결제하면 될 때까지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산업은 계속 좀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라서 되게 바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종종 나와주십시오. 업데이트 많이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에는 미래에셋증권 박용대 연구위원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자 3프로TV랑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